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코로나 불경기를 대출로 버텨온 서민과 자영업자 부담이 가중될 걸로 보입니다. 한국을 도운 아프간인 378명이 입국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의 장기 체류와 취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자진사퇴 발표에 민주당은 윤 의원이 과거 근무했던 KDI를 거론하며 KDI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윤 의원은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수사를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에 맞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언론법은 곧바로 표결 처리가 가능해져 시간은 30일부터 이틀뿐입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 급증 속에 하루 사망자가 2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4차 대유행 이후 최다입니다. 코로나로 면회가 금지된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70대 치매 환자가 육창으로 다리 절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사 한 명이 환자 100명 이상을 돌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습니다. 2년 9개월 만에 금리 인상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보도해 드린 것처럼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금리 동결을 점쳤습니다만 한국은행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심각하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돈줄을 죄지 않으면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뜻일 겁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태영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2년 9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인상률은 0.25%포인트에 그쳤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15개월간 동결됐던 초저금리 시대의 막을 내리는 결정입니다. 금융통화위원 6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5명이 인상에 찬성할 정도로 결정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거다. 또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또 금융 불균형 위험이 누적되고 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내린. 올해 물가가 안정 목표인 2%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값을 비롯한 자산시장 거품을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달러 강세 지속으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것도 한은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유로 분석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의 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추가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시장에선 10월이나 11월쯤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나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금융당국이 대출 옥죄기에 나선 데 이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까지 인상하면서 당장 빚내서 주식에 투자했거나 집을 산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불경기를 대출로 버텨온 서민,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가중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나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으로 집값 안정세를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나마도 조금 달랐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샀거나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한 사람들은 금리 인상으로 당장 이자 부담이 걱정입니다. 월급은 똑같은 상태에서 이자가 오르니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당장 외식하던 것도 줄여야 될 상황이네요. 특히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 부담은 5조 원이 넘을 정도로 취약계층의 타격은 큽니다. 정부는 재정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재정은 풀고 통화는 묶는 정책 엇박자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나 한은 모두 금리 인상으로 자산시장 거품을 걷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라든가 주택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전문가들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진 않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갑작스럽게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금리 부담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해서 적어도 한 두세 번, 세네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어야 됩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회복세가 더딘 민간 소비가 금리 인상으로 더욱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예, 여기서 짚어봐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집값입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와 대출 제한에도 수도권 집값은 이번 주 다시 역대 최고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했던 이른바 갭 투자 역시 조사를 해보니 실수요자가 많았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이 전세 끼고 또 다른 집을 사는 경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집값이 더 오를까 봐 겁이 나서 갭 투자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러니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계속 헛발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유진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서울 신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실거주 이외엔 매매가 안 되는 잠실동과는 달리 투자가 가능합니다. 최근 거래 절반 남짓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입니다. 그런데 투자자 대부분이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라는 게 중개업소 얘기입니다. 연립이나 빌라에 살면서 그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걸 입주하겠다. 특히 2030, 3040 쫓기는 느낌으로 집을 사는 거예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 갭투자자 가운데 무주택자 비중은 65%로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가 그간 갭투자를 대표적 투기라고 비난해온 상황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현실입니다.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집값이 급등하자 자금이 충분치 않은 무주택자들이 이른바 영끌을 해서라도 내 집 마련을 서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급등해버린 집값을 충당하기에는 자기 자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갭 투자가 아니고서는. 정부의 거듭된 집값 과열 경고에도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0.4% 오르며 2주 연속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를 도왔던 현지인 가족 378명이 카불을 탈출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난민이 아닌 특별 기여자로 규정해서 장기 체류를 허용하고 국내 취업도 돕기로 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인천공항을 다녀왔습니다. 가방을 들고 자녀의 손을 잡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옵니다. 주 아프간 대사관과 코이카 등에서 한국 정부를 위해 일했던 현지인과 그 가족입니다. How do you feel right now? We're happy. 정부는 이들에 대한 탈레반의 보복을 막기 위해 구출 작전을 세웠습니다. 구출 작전의 이름은 미라클입니다. 구출된 391명 중 절반 이상이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378명이 오늘 먼저 입국했고 나머지 13명은 다른 한국군 수송기를 타고 조만간 들어올 예정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했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는 이들을 특별 기여자로 규정하고 취업이 자유롭고 장기 체류가 가능한 F2 비자를 발급해 자립을 돕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오늘부터 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 인근 숙소에서 대기하다가 이상이 없는 사람들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을 상정했습니다. 야당은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만 31일 이번 회기가 끝나고 9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법안 강행 처리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오늘도 정치권에서는 거친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독소 조항을 더 추가한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처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언론단체들까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문정권 보호법이라는 여론의 비판도 거세지자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까지 가세했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워크숍에서도 조응천 의원 등 7명이 숙고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유보 혹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가짜뉴스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강행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언론 재갈법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재갈에 가깝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 자유를 외치던 문 대통령이 또 침묵하고 있다며 분개했습니다.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로는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둥은 불출입니다. 야당은 본회의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지만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 상정 후 이튿날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막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예, 보신 대로 언론중재법이 추가 논란에 휩싸인 건 크게 두 가지 문구 때문입니다. 국내외 언론 단체들의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독소 조항을 추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첫 번째, 네. 당초에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으로 명백한 고의 중과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명백한이라는 문구를 뺐다는 거죠? 맞습니다. 당초 언론중재법엔 이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받는다고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명백한이 삭제되면 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해집니다. 가장 먼저 언론사를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들어보시죠. 원고는 네가 고의 중과실로 허위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이렇게 주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고는 뭐 믿어야 본전이고 그냥 고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강화된 독소 조항은 어떤 겁니까? 네, 언론중재법엔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이 있는데요.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해 가중이란 문구도 삭제됐죠. 이 고의 중과실의 요건이 전보다 훨씬 완화된 것입니다. 예. 이로써 설사 가중된 피해 사실이 없더라도 이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도했다고 해석이 될 여지가 확대된 거죠. 고의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논란인데 추정만으로 고의 중과실을 규정한다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사실 대응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고의 중과실로 추정된다고 주장할 경우 언론사는 반박 자료를 제시해 이 추정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을 못하면 추정이 그대로 인정되죠. 결국 언론사 입장에서 고의 중과실이 아니란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익 제보자나 취재원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저희도 뭐 현장에서 늘 느낍니다만 이렇게 언론사 사정 때문에 취재원이 노출된다면 누가 내부 고발을 하고 제보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언론중재법이 시행돼 언론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소송이 잇따르고 이 언론사의 입증 책임이 무거워질 경우 공익 제보자나 취재원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즉 우리 사회 곳곳에 숨은 비리가 언론을 통해 국민에 알려질 기회가 위축될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 선옥 소송을 한다. 그럴까 봐 보도를 못한다. 그러면 그 피해는 언론사가 입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입는 거잖아요. 가짜뉴스 막자는데 왜 반대하느냐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가짜뉴스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가 있다는 점이고 저희가 걱정하는 건 정말 사회적으로 유익한 보도가 위축될 가능성에 관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윤설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전하겠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4차 유행 이후 가장 많은 20명이 나왔습니다. 최근 전염력이 강한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다로 집계되면서 의료계에서는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돼 왔죠. 우리 방역 대책이 한 발씩 늦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사전 예약한 18세에서 49세 청장년층 1014만 명의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상 반응은 두렵긴 하지만 그런 걱정보다는 빨리 뭔가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서. 정부는 오늘 설명회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장년층에서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며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발생한 20명의 사망자 전원이 미접종자거나 1차 접종자였고 40대도 한 명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델타 변이 유행으로 성인 예방접종 완료율이 80%에 다다르고 4차 유행을 진정시켜야 방역 체계를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이나 역학, 의료 대응 체계를 좀 더 체계화시키는 그런 준비 작업을 지금부터 진행을 해야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하지만 의료인력 충원 없는 K-방역은 붕괴 직전이고 바뀌지 않는 현실에 지금은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들을 내고 있고 그것을 파업을 준비하는 행동으로 이제 보여주고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은 생계난에 직면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거리두기만 갖고는 이제는 안 되고 접촉자 관리하는 방역 인원 늘려야지 되는 거랑 명령 형식이 아니라 국민이 참여할 방법을 정부가 제안을 해야죠. 보건의료노조는 다음 달 2일부터 파업에 돌입할지 내일 결정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길어지는 거리두기 4단계에 속이 타들어가는 건 자영업자입니다. 이들의 반발 시위가 서울에 이어서 부산, 경남 등 비수도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존권을 걸고 정부 방역 수칙을 따랐지만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거죠. 오늘 포커스는 애 끓는 자영업자의 외침에 맞췄습니다. 비상등을 켠 채 줄지어 달리는 차들. 본닛은 거리두기 보이콧 현수막을 붙였죠. 계속되는 영업금지에 반발해 심야 기습시위에 나선 자영업자들입니다. 협조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 오는 이런 날씨에 저희들이 이렇게 섰던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을 해주시는 부분이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최 측 추산 차량 650여 대는 경찰의 해산 경고에도 쏟아지는 비를 뚫고 부산 도심을 달렸죠. 이들은 1년 반 넘게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해 왔음에도 피해 보상은커녕 규제만 계속되는 현실에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보상도 없는 상태고 지금 생계 대출은 대출대로 다 땡겼는데 이제는 저희도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살고 싶은 심정이고요. 영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달 6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경남 창원의 자영업자들 역시 고통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에서 음식점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거리입니다. 점심시간이지만 오가는 사람이 없어 거리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거리 곳곳엔 임대를 날리는 현수막이 붙었죠. 가장 좋다는 이 위치 메인 쪽에서도 임대 플랜카드가 붙어 있고. 지금으로선 정부의 구제가 유일한 희망이지만 과거 네 차례 받은 보상금은 터무니없는 수준. 10월 지급될 손실 보상도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 전에 받았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문 정부는 이게 우리 관리비만 해도 400 나오거든요. 경남 지역 자영업자들은 오늘 밤 11시 또 다른 차량 시위를 예고한 상황. 장기적이고 일관된 보상 체계 없이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언제까지 버티게 할 수 있을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학원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 동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교직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 씨가 교사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고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공범인 채용 브로커가 받은 1년 6개월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우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처럼 채용 비리를 유죄로 봤습니다. 또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봤던 웅동학원 상대 위장소송 관련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씨가 채용 비리와 관련된 임무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가 돈을 받고 교사 채용 시험지를 유출했다면서 교직을 상품으로 전락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 씨는 다시 구속됐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 코로나로 면회가 금지된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70대 치매 환자가 욕창으로 다리 절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사 한 명이 환자 100명 이상을 돌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병원 측은 필요한 조치는 다 했다는 입장입니다. 윤서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월 서울 동대문구 요양병원에 78살 노모를 맡긴 이모 씨. 접촉 면회가 잠시 재개됐던 지난 4월 이후 넉 달 만인 이달 초 마주한 노모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발톱은 4cm 넘게 자란 채 방치돼 있었고 발톱도 이만큼 길어갖고 해야 될 느낌 하나도 없어. 그냥 어디 널브러 이렇게 사진생들 막 어디 막 다니면서 막 이렇게 제멋대로 자란 것처럼. 몸 곳곳엔 피부 조직 손상으로 염증까지 생긴 욕창이 가득했습니다. 종합병원에서는 가장 심한 욕창 4단계로 진행된 왼쪽 발은 잘라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균이 이제 올라와서 위에까지 올라오면은 뭐 욕창 치료 단계 전이라도 사망할 수 있어서 빨리 그 부분은 일단 어차피 살릴 수가 없다고. 요양병원 측은 환자 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일단 뭐 보건소에서 뭐 알아서 저희한테 정리하겠죠. 그 부분은 저희 녹음을 받았습니다. 의료법상 입원 환자 40명에 의사 1명을 배정하도록 돼 있지만 이 요양병원 입원 병동엔 의사 1명당 환자 수가 100명이 넘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전동킥보드 이용하시는 분들 충전할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배터리 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에서 화재가 잇따라서 원인이 뭔가 봤더니 과충전 때문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다세대주택 복도에서 충전하던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폭발합니다. 불길이 일고 삽시간에 연기가 건물로 퍼집니다. 충전 중이던 킥보드에서 발화가 됐고요. 초반에 연소가 좀 폭발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2019년 9월에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충전하던 전동킥보드에 불이 나 두 명이 숨졌습니다.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 실험을 해봤더니 폭발하자마자 치솟은 시뻘건 불길이 순식간에 실험실 벽면까지 미칩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서울의 전동킥보드 화재 70건 가운데 47%인 33건이 주거시설이었고 인명피해의 90%도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주택 출입구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다 불이 나면 더 위험합니다. 현관에 충전하시다가 화재가 나면 피난로를 막아버리는 효과가 나서요. 거기 충전은 지양하는 게 좋죠, 사실. 소방당국은 또 전동킥보드 폭발 원인의 대부분이 과충전이라며 평소 제품 관리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정부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천억 원을 들여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작품 상당수가 표절 의혹을 낳는가 하면 주민들의 외면도 이어져서 논란입니다. 작품을 만든 작가도 불만을 제기합니다. 뭐가 문제였던 건지 차순우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경기도 양주 신촌마을에 설치된 타일 벽화. 춤추는 형형색색의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유명 예술가 키스 에링의 작품과 판박입니다. 똑같은데? 지난해 양주시가 지역 예술가 37명에게 예산 4억 원을 주고 맡긴 공공미술 작품 중 하나인데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동일하게 그리더라도 본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하다고 이제... 부산 동구에 설치된 또 다른 공공미술 작품 초량 살림숲. 냄비와 바구니 등 가재 도구를 쌓아 수십 개 탑을 세웠는데 주민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수술적인 거 이런 느낌이 자주 들어서 안 맞아요. 정부는 작년 7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돕겠다며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전국 228개 지자체에 각 4억 원씩 모두 912억 원 예산을 투입해 공공미술 작품을 만들도록 했는데 상당수 작품이 작품성과 관리 등에서
문제가 지적됩니다. 주변과 안 어울린다는 것도 있고 작가 의도를 모르겠다는 작품. 조금 혐오스럽더라고. 굳이 여기다가.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곳도 곳곳에 보입니다. 범이 소굴이 됐네. 지자체는 사업자 선정만 되면 예산을 집행한 뒤 사후 관리엔 소홀하고. 홍수 연문 관련해서 조례가 없어서 기존에. 참여 예술가들은 공무원이 6개월 시한만 주고 기획 완성하도록 해 작품 활동에 어려움이 컸다고 하소연합니다. 충분히 논할 시간은 없고 공무원들이 자꾸만 개입을 해요. 뭐 자리까지 뭐. 공공미술 지원 사업은 시간 여유를 갖고 지역민도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고 미술계는 지적합니다. 일방적으로 세워놓고서는 그냥 보라 이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은 무관심하거나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미술 작품.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오히려 지역 혐오 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지금 말이 많아요. 왜요? 좀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현장 추적 차순우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하나하나 살펴보고 잠시 뒤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직접 인터뷰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회 추진과 선관위원장 선임 등을 놓고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 간의 극심한 내홍을 겪었던 국민의힘이 우여곡절 끝에 선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선관위원장을 맡은 정홍원 전 총리는 공정을 강조했는데 후보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역선택 방지 대책, 즉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를 빼는 문제를 두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오늘 첫 회의부터 공정을 반복해 강조했습니다. 처음부터 공정이고 나중도 공정이고 최대의 목표를 공정에 삼고. 국민의힘은 현재 12명인 예비후보를 다음 달 8명, 10월 초 4명으로 좁힐 예정인데 선관위 출범 첫날부터 경선 여론조사 규정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여권 지지자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가 쟁점인데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최재형 후보 측은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홍준표 후보를 높게 평가한 것을 두고 민주당 지지층에 역선택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여권 지지자를 빼자고 주장했습니다. 왜곡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 측도 지난 17일 역선택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당박 지지세가 강한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하고 중도층만 한다?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고립 선거, 고립 저항이고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저항이에요. 민주당의 경우 예비 경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제외했습니다. TV조선 박경진입니다. 부친의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에 대한 민주당이 총공세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단순한 농지법 위반을 넘어 윤 의원이 KDI에 재직할 당시에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타당성은 있는 것인지 윤수영 기자가 사실관계를 따져봤습니다. 윤희숙 의원 부친이 세종시 일대 3,200여 평 농지를 매입한 건 2016년 5월. 현재 공시가격은 1.5배 오른 상태입니다. 거의 외지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는 상황이에요. 민주당은 토지 매입 시기가 윤 의원이 KDI에 근무하던 시절이라며 농지법 위반과 별개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KDI의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부친에게 부동산 투기를 권유한 것은 아닙니까?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KDI가 고급 개발 정보를 갖고 있다며 LH 사태와 연결짓기도 했습니다. KDI의 우리 임직원들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실제 윤 의원 부친 땅 주변엔 5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거나 조성 예정입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4곳은 민간이 개발하는 단지로
KDI의 예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에 국가산단이 조성 중이지만 개발이 시작된 건 윤희원 부친이 토지를 매입한 이후인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였습니다. 예타는 2019년 10월에 시작해 지난해 9월 결과가 나와 윤희원 토지 매입 시기와도 무관합니다. 경기도 부지사를 지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여당의 의혹 제기에 예타 절차를 모르는 무식한 얘기라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오늘 국회 의안과에 사표를 제출한 윤 의원은 수사를 고대하고 있다며 사퇴쇼라고 비난하기보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표결로 사퇴를 완성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윤 의원의 사퇴를 강행할 경우 자당의 투기 의혹 의원들이 탈당을 거부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예, 여야 대선 예비 후보들을 모셔서 이야기 듣는 순서.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섭외 1순위였는데 가장 늦게 응해주셔서 좀 유감입니다. 아, 네. 뭐 저희도 나름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경기지사는 사실은 대선 후보들에게 무덤이다 이런 얘기가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만 보면 상당히 성공적으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 혹시 뭐 비결이 있습니까? 글쎄요. 특별한 비결이라고 할 건 없을 것 같고 예. 나름 제가 이제 경기도지사로 이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좀 많이 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좀 우리 도민들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가장 뭐 내가 잘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는 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워낙 뭐 이렇게 도지사 권한이 크지 않아서 예. 뭐 대대적으로 뭐 혁신적인 큰 일을 하긴 좀 어렵고 예. 예, 작은 일들이 좀 많이 쌓여서 우리 경기도민들께서 정치라고 하는 게 전혀 내 삶과 무관한 일이 아니고 조금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효능감을 좀 느끼게 한 게 큰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예. 뭐 굳이 하나 든다면 제일 호평받는 거는 이제 자리세 안 내고 예, 예. 또 뭐 닭죽 한상 먹고 이렇게 계곡에 놀러 갈 수 예. 있게 됐다 뭐 그런 걸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약간 쇼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게 지사께서 가실 일이신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예. 아 계곡 단속 예, 예. 때 단속 실제로는 이제 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니까 이제 예. 저항이 발생하고 이제 다툼이 벌어져서. 제가 설득하러 간 거죠. 예. 그래서 설득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미 결정된 일이라서 되물릴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저항하거나 할 경우에는 피해가 커진다. 예. 그리고 이런다고 물러서지 않는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면 다 수용해서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라고 설득했는데 실제로 한 제가 네 번 정도 이제 여러 계곡을 다녔는데 최종적으로는 강제철 거는 5건. 예. 나머지 1,600건 가량은 다 자진 철거해서 99.7%가 흔쾌히 자진 철거해 줬습니다. 다 수긍하시는 거죠? 네, 자, 현안 좀 짤막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언론법 굉장히 논란이 네. 뜨거운데 제가 이 지사님 말씀을 쭉 찾아봤더니 조금씩 정확히 생각이 뭔지 좀 뭐 조금 말씀이 막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뭐 제가 바뀐 건 없고요. 예. 지금 저의 생각은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이제 제4부 예. 입법, 사법, 행정에 이은 이제 제4부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언론을 보호하는 이유는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주권자들의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제 민주주의 절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로 이제 특별히 보호하는 거죠. 예. 근데 민주주의 시스템을 이제 보강하라고 보호하라고 만든 특권을 이용해서 아주 희귀한 예일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이 아닌 전혀 다른 이제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예. 누군가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히거나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그냥 개인들이 그런 일을 벌이는 것보다 특별한 보호받는 위치를 이용해서 이제 체제의 위협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엄중한 제재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지사님도 법률가시잖아요. 네, 네. 이제 아주 특수한 사례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런 특수한 사례 때문에 이런 보편적인 언론 자유의 위축 가능성이 있는 법률을 만드는 건 괜찮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언론 자유 보장 정도가 뭐 수위권이지 않습니까? 예. 뭐 탑인데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또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언론 측의 책임도 없지 않다는 의미일 수 있고요. 저는 단순한 오보 또는 경솔한 보도, 예.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비판 이런 건 충분히 다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그게 많든 적든 객관적 사실을 완전히 비틀어서 그것도 고의로 예. 실수가 아니고 고의로 비틀어서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그 제대로 이제 잘못되게 하는 거라면 이건 사실 큰 해악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계속하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토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네, 다음 기회에 좀 더 좀 여쭤보고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제 네. 공약들이 있습니다만 이재명이라고 하면 기본 시리즈, 기본 네. 소득, 기본 주택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가계 부채가 1,800조 원이고요. 부동산이 뭐 엄청나게 치솟아서 서민들이 살기 그렇습니다. 어렵고 또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 이 코로나 후폭풍이 어디까지 감당해야 될지 어려운 상황인데 일자리 문제 역시 해결이 네.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이 지사께서 내놓으시는 여러 정책들이 굉장히 위중한 환자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수술을 하지 않고 혹시 진통제만 계속 놓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진통제를 놓자고 생각하시는 것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수술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아, 기본소득이 수술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앵커께서도 생각하는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게 예를 들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이 자원이 불평등하게 편제가 되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 사회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OECD나 국제경제기구들도 불평등을 완화하는,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성장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과거에는 이제 분배와 성장은 상반되는 개념이었고 또 복지와 경제는 또 역시 상반되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분배를 강화해서 이제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게 하는 게 너무 지나치게 양극화가 심하니까요. 그게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성장을 하게 하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 방법은 그렇게 딱히 내놓으신 거는 없으신 거죠? 성장 오늘 방법은? 제가 발표한 게 이제 이 전환의 위기, 특히 이제 에너지 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이제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제 규제 완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기초 또는 첨단 과학기술 투자, 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투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산업 전환과 신산업 발굴을 신속하게 하면 일자리 생긴다. 이제 요거 하나하고 이제 공정 성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인데 기본 소득을 포함해서 자원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되면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정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 공정성 회복은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지나치게 좀 힘의 균형이 무너져서 중소기업은 좋은 젊은 인재를 쓰고 싶은데 예. 월급을 올려줄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럴 경우에 중소기업을 좀 보호하면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올라가고 예. 그러면 이 말씀은 네네, 시간이 그래서,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 되고요. 그 지금 여권 내에서 굉장히 논란이 네. 되는 것은 지사직을 좀 사유화해서 네. 대선에 이용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또 하나가 지금 그 경기지사직을 하시면서 곳곳에 자기 사람 심기를 네. 많이 하셨다. 이것이 결국은 대선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다. 이런 주장들도 하십니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럴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정치 영역에서는 나름 예를 들면 똑같은 영향을 가졌다면 이제 가까운 사람을 쓰게 되죠. 이제 뭐 그건 여든 야든 마찬가지인데 저는 경기도정을 하는 데 있어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또 특히 인사에 관한 하는 이제 임원 추천회의나 인사위원회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인사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정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 역사에 없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뭐 이게 100% 또 완벽하지 못하니까 또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들이 있는 게 최근에 좀 논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 좀 고쳐야 되겠죠? 예, 마지막으로 사실은 좀 여쭤보고 싶은 네. 가장 핵심적인 그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설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뭐 그것 자체보다도 개인 네. 이재명으로서야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네. 국민을 다 포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혹시 이재명 지사라는 분이
정서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지 네. 않을까라는 걱정을 실제로 많이들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뭐 과거에 그런 요소들이 뭐 없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촛불 혁명 과정에서 이제 본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예. 역시 이제 세월도 많이 가고 저도 이제 나이도 먹고 또 공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성남시장 할 때였다면 아마 그 계곡 정비도 이제 강제 철거 위주였을 건데요. 예. 지금 도지사를 하면서 많이 이제 부드러워진 거죠. 예. 이제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강하다라는 것도 알게 돼서 예.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말로는 믿을 수 없을 텐데 제가 이제 명색이 공직을 시장 도지사를 11년을 넘게 했는데 예. 그동안에 행정 자체, 공무 수행 자체에서는 뭐 무리가 발생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짧은 시간에 너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주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상을 뒤엎는 전자제품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 버튼 하나에 모니터 화면이 곡선으로 바뀌기도 하고 앞뒤에서 볼 수 있는 투명 화면도 등장했습니다. 이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K-디스플레이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상배 기자입니다. 버튼을 누르자 평평했던 모니터가 곡선으로 휘어집니다. 앞과 뒤에서 모두 화면을 볼 수 있는 투명 모니터도 공개됐습니다. 이 대형 화면에는 스피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안에 직접 소리를 내는 장치를 탑재했기 때문입니다. 없어서 못 파는 접히는 휴대폰의 발전도 눈에 띕니다. 영하 20도에도 견디고 수십만 번을 접었다 펴도 주름이 안 생깁니다. 한 번이 아닌 두 번까지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도 나왔는데 노트북이나 대형 모니터 등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바로 상용화를 해도 될 정도의 이제 기술들이 많이 발전될 기술들이 많은데 되게 좀 신기하고 좀 와닿고요. 기업들이 다양한 기술 발전을 거듭하는 이유는 1,5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성 때문입니다. 2015년 세계 점유율이 45.2%에 달했던 한국 디스플레이 시장은 지난해 36.9%까지 떨어지며 고전하고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되니까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있는 거고.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무장한 한국 업체들의 경쟁이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판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정자관을 쓴 선비가 꽃꽃이 앉아 무언가를 노려봅니다. 동그란 안경 너머로 던지는 매서운 시선이 의연하고도 오연합니다. 비통함을 참듯 지그시 담은 입술엔 결기와 기계가 감돕니다. 그가 묻는 듯합니다. 너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냐고. 보물로 지정된 매천 황현 초상입니다. 황현이 썼던 안경과 문방사우도 국가 등록 문화재죠. 이미 20대의 책 만권을 읽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망하자 그는 제자들에게 절명시를 남기고 자결했습니다. 새도 짐승도 슬피 울고 강산도 찡그리네. 인간 세상에 지식인 노릇하기가 어렵구나. 당나라 시인 왕범진은 실밥이 밖으로 가게 버선을 뒤집어 신고서 세상의 위선자들에게 일갈했습니다. 그대들 눈에는 그슬릴지언정 내 발을 불편하게 할 수는 없다네. 세속적 고정관념을 벗어던진 자존선언입니다.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경선 후보와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를 흠집내기식 끼워 맞추기라고 주장하면서도 염치와 상식을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국회 연설 나는 임차인입니다에 쏠렸던 이목을 의식한 듯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아버지 의혹에 윤 의원이 개입한 바가 없다며 만류했지만 그는 탈당보다 강도 높은 결정을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권익위 조사에서 의혹이 불거진 새 정당 25명의 의원 중에 사퇴를 밝힌 사람은 그가 처음이자 유일합니다. 민주당에선 두 비례대표가 제명돼 의원직을 유지했고 나머지는 탈당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중엔 본인 농지법 의혹이 제기됐던 사람만 4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절반을 징계해서 제외했고 열린민주당은 김의겸 의원에게 셀프 면죄부를 줬습니다. 민주당에선 윤 의원이 쇼를 한다는 비아냥이 나왔습니다만 다들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동안 이 비슷한 쇼조차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윤 의원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미루고 지금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의 파격이 헛자존심만 내세워 아둥바둥 부인하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모습만 보여준 우리 정치판에 겹쳐져 신선하게 도드라져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백석의 명시 한 구절 보시죠. 내가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다. 8월 26일 앵커의 시선은 정치인의 자존심이란 이었습니다. 오늘은 비가 쉬어간 곳이 많았는데요. 아직 가을 장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중부지방은 내일 밤까지, 남부지방은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최대 150mm 이상이 예보됐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최고 30에서 60mm까지 오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서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는데요. 그래도 남부지역은 여전히 덥겠습니다. 제주가 33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중부지역은 서울이 24도, 청주는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이번 주말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6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